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제 마음도 기뻐지고 좀 더 이런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시간 선택제에 특화된 그런 첫 박람회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아까 들어오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아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많은 기업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기존에 우리가 그냥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는 것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일자리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그 어떤 시간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정적인 고용이고 또 근로 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면서 또 향후 조건이 맞을 때는 전일제로 이렇게 그 전환도 가능한 그런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는 이래야 된다 하는 관념이 딱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 패러다임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듯이 그런 큰 흐름도 바꿔 나가는데 일자리라고 해서 꼭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일해야만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라든가 이런 그 생각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학 우리가 대학을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는데 그것도 꼭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해보니까 내가 이런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이 생겨서 또 그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나는 그런 학생이야말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걸 꼭 배워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 공부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이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취업을 했다가 필요하면 또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옛날에는 뭐 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 나오면은 이제 내 일생 공부는 다 했다 이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갖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가 누구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느 나라는 그 교육부라는 이름을 아예 바꿔서 그 능력 개발 평생 능력 개발부라는 걸로 바꿔서 계속 그 사람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능력을 계속 개발해주고 그 좀 도와주느냐 하는 그런 걸로 이름을 바꿔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고용도 꼭 우리가 옛날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이제 특히 요즘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할 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여성들 경우에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이런 선택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필요성이 클 거고 또 여성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은퇴 후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경험을 잘 활용해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은 중장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옛날에는 몇 시간을 일에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걸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그런 또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우리 여성들은 자녀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일자리와 육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고 일단 그렇게 해서 경력이 단절된 후에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한국의 실정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통해서 가정을 잘 돌보면서도 또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또 여성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또 우리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융을 비롯해서 서비스 산업, R&D 분야 등 이런 그 창조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직군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필요성과 여력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채용 박람회에 나온 일자리를 이제 제가 미리 봤는데 뭐 관리직, 사무직, 또 기술 개발을 비롯한 전문직까지 그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내놓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미래가 밝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그 적합한 직종을 찾아서 그러니까 꼭 시간 선택제를 일부러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간 선택제가 더 적합하다 하는 그런 그 직종들을 찾아서 성공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해서 민간으로 더욱 확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잘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려면 근로 조건에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과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교육 훈련 기회도 풀타임과 동등한 그런 자격을 누릴 수 있어야만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이런 그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와 인건비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많은 국민들에게 그 새로운 희망이 되고 또 기업들에게도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는 좀 세심한 부분까지 계속 기업의 얘기도 듣고 또 시간 선택제를 택한 그 이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해서 계속 그 보완을 하면서 지원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도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